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러브라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영우와 이준호의 인연은 첫 출근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송무팀에서 근무하는 이준호는 훈남의 인싸이고 다크초콜릿 선물이 끊이질 않습니다. 외근 좀 다녀와, 병원에. 그 동행하는 변호사가 신입이라네. 근데 손이 많이 갈 거라네. 안녕하세요. 저 송무팀 이준호입니다. 아, 네. 우영우입니다. 거꾸로 해도 우영우잖아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을 안 했는데도 알아맞힌 건 이준호가 처음입니다. 왈츠를 춘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궁짜 지금이에요. 궁짜. 이제는 제 고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 아니면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평생 들어주실 거 아니면 준호 씨가 먼저 선을 그어줘야죠. 그게 진짜 영우를 위한 일 같은데.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우영우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집니다.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아, 네. 옷이 찢어졌네요. 아. 저 우선 이거라도 좀 걸치세요. 최수연 변호사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엔 준호 씨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물어봤어. 직접적으로 언급하길 피했어. 너는 어떤데? 너는 준호 씨 좋아?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너는 선녀지만 나는 자폐인이잖아. 고래 애기 평생 들어줄 것처럼 굴다가 1년도 못 참고 닥치라고 그렇게 영우한테 상처나 줄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죠. 준호 씨도 그래요.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이면 잘해주지 말라고요. 저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럼 영우한테 가서 말해요.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라고. 왜 사람 단체를 헷갈리게 해요? 어, 변호사님. 다들 사무실로 가시죠. 그 자리 하나가 남는데. 우영우가 타면 되겠네. 고생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준호 씨? 제가 이준호 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분당 심박수를 재보려고 합니다. 제 분당 심박수가 엄청났습니다.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그 다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엄청난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괜히 시작했다가 서로 힘들어질까 봐 무섭고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으로는 시작을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이준호가 우영우에게 달려가 말을 합니다. 저 할 말 있어요.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제 속이 꼭 병든 것 같아요. 역수님. 역수님. 변호사님.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 바로 사귀지 말고 먼저 데이트를 해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은 생각이네요. 유준호, 오랜만이다. 야, 안 그래도 너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아, 지금 데이트 중이야. 데이트 중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걷기 데이트. 그거 사랑 아니라고. 연민이야. 뭐라 그랬어? 네가 뭐라 하고 싶어? 저 끝에 저기 607호예요. 네. 저와 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실 겁니까? 네. 너의 말은 항상 옳고 네, 제주도 애출장 온 우영우와 이준호는 제주도에 사는 이준호의 누나 집에 방문한 후 현실의 장벽을 마주합니다. 누나! 매영! 이준호 왔냐? 이분이... 안녕하십니까,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도면 우영우. 부모님한텐 말 안 할 거지? 영우 씨 만나는 거.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지. 네가 보살펴야 하는 여자 말고. 누나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 이준호 씨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아버지처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저예요. 저는 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외롭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우영우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이준호 씨와 저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이준호는 소리도 질러보지만 도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꽉 잡아. 뭐 어쩌다 한번 놓쳤다? 아니 그래도 다시 가서 꽉 잡아. 국제공인 라이프 코치로서 여러 분야에서 상담 일을 하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SNS를 하는 분의 4년 전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고 남편이 일반인인 커플의 경우 남편은 결혼 전 아내의 외모, 능력, 재능도 보고 동시에 미성숙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보호 본능을 느껴 끌리게 되었다고 하며 아스퍼거스 증후군 아내는 결혼 전 자신과 성격이 비슷하고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고 저 다림이 꼭 그거 닮지 않았어요?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요? 가정적인 성향의 남성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로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판사에게 맡기고 의뢰인의 변호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전 응원할 거니까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 기간 동안 문제가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이준우의 러브라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은 작가의 손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어느 방향이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